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식이 질투를 타고 태어났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선생님에게 어느 한 분의 사주만 일단 드리겠습니다. 야갔어. 야가요? 어디 가요? 사람이 말을 하면요, 듣는 척은 해줘. 듣는 척은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 골라가. 똑똑한 거네요. 그렇죠. 머리가 비상해.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나랏밥을 먹어야 돼. 어딜 가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왜 따르는지는 몰라. 이유가 없어요. 마음에 가서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? 그것도 사실 못한다고 나와요. 거기까지도 못 간다. 그렇지만 해줄 것처럼 한다.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는다. 그게 이런 얘기거든요. 해줄 것 같으면 하는 거. 주변 사람들의 경계도 많고, 라이벌도 많고, 이 사람은, 태어났을 때부터 식이 질투를 타고 태어났어. 그렇기 때문에, 나이가 들어서도 식이 질투가 많아요. 이분의 직업이 어떤 걸로 예측이 되고 비춰지시나요? 나라에서 좀 높은 급에 있는 사람 같아요. 좀 높은 급에 있어야 정상이고, 지금도. 근데 이러다 한 번에 쭉 내려올 수가 있는데, 지금은,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. 맞아요. 자,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한번 오픈해 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인 바로 윤석열님의 사주였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님, 혹시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? 없어요. 없어요. 네. 지금 자리 잘 지키자. 이렇게. 아, 그래요?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도 혹시 위태위태한가요? 지금 자리만 잘 지키자. 응? 더 이상 욕심부리면 내려가요. 아, 그래요? 아, 욕심이 화를 부르는. 그렇죠. 자, 오늘 선생님에게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만 제공을 해드렸고요. 선생님께서 다 맞춰주시면서 오늘 저에게 칭찬을 좀 하고 싶네요. 점점이 오늘 이랬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신선한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.